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. 뭐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. 수행자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도 이 사회를 더욱더 밝은 사회로 만드는 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4회 부타 비케스천에 많은 불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